네, 이번에는 종목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니언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니언스라는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 네. 어떤 업체인지 소개부터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말씀드릴 기업 지니언스 되겠고요. 예.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은 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 내부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인 NAC라는 제품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신사업으로 이런 선제적인 악성 코드 같은 위협을 탐지하고 또 나아가서 감염 경로를 좀 분석이 가능한 이제 차세대 백신 보안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EDR 솔루션이라는 제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EDR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NA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내부의 네트워크에서 이제 어떤 단말기를 누가 언제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보안 플랫폼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EDR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이런 네트워크 연결 끝점에 있는 엔드포인트, 이 기기 내에서 사이버 공격 여부를 좀 선제적으로 탐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어떤 경로로 공격이 시도될 수 있는지 좀 선제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백신 솔루션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네. 아무래도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섹터가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좀 신규 섹터를 좀 찾으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저희는 이 사이버 보안 쪽 섹터가 좀 이런 대안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 사이버 보안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이 대응 논의가 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례로는 지난 10일에 이제 한미, 한국과 미국이 이 랜섬웨어 공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워킹그룹 첫 화상회의 좀 개최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난 5월에 이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 사태로 이 동부해안 지역의 에너지 고갈 위기를 겪기도 했었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에도 같은 달인 5월에 이제 한국 원자료 연구원이 해킹을 당하지 않았냐 이런 좀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기밀 자료 노출 의혹도 겪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사이버 공격이 좀 역대급 사이버 공격들이 이제 연일 좀 관측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과학기술 정보 통신 신부에 따르면 이런 글로벌 랜섬웨어 공격 건수가 2019년도 1억 9천만 건에서 지난해 3억 건까지 좀 네. 62% 증가한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전 세계 랜섬웨어 공격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로 무려 93%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좀 역대급 해킹 피해 사례가 연일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이런 사이버 공격의 이 공격의 범위가 이 사회 기반 시설로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점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영화에서나 봤던 이런 사이버 공격의 피해가 실제로 사회의 전반적인 기반을 좀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 공조에 대한 이런 수요나 또 관련된 논의가 좀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이버 공격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네. 이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내 공공기관에서도 네.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응을 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뭐 한국원자료연구원이나 이런 관련된 사태들도 상당히 크게 주목을 받았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필두로 이런 한국과학기술원이나 한국항공우주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좀 주요 8개 기관은 내년까지 그 외에 이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같은 41개 기관은 내후년까지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예. 정보보호 사업 예산 정보화 사업 예산의 15% 이상을 실제로 배정해야 하는 이런 구체적인 안까지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이 사기업과의 협업도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간담회를 좀 주최한 이후에 네. 이 사이버 보안 관련 민간 업체들의 협력을 좀 구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 5년 동안 한 200억 달러, 구글에서 한 1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투자할 것을 약속하기도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이런 상황들이 관측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이버 보안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니어스 같은 업체의 수혜가 좀 예상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면
포함될까요? 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이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및 대응 솔루션, 이 EDR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예. 그리고 국내 최다 고객을 확보한 상황으로 시장 선점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엔드포인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이 엔드포인트 영역이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리서치에 따르면요. 향후 보안 신규 투자 영역 1순위로 좀 랭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2019년도에 3위, 그리고 지난해 2위, 그리고 올해 1위로 좀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과거에는 사이버 공격이 이런 중앙 서버 등에 좀 집중이 됐다면은 최근에는 중앙 서버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엔드포인트들에 대한 공격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이 엔드포인트 보호에 대한 그 중요도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내 EDR 시장은 아직 개화 단계이긴 하지만요. 삼성 SDS가 이제 최근에 이 랜섬웨어 대응법으로 엔드포인트 보호 방법 을 좀 제안하기도 했다시피 업계 관심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쪽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수요가 좀 발생을 해서 시장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EDR이 차세대 보안 솔루션으로 상당히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좀 우선적으로 선점을 한 만큼 직접적인 수혜가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니어스가 선점 업체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 EDR 솔루션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기존의 좀 안티바이러스 솔루션과 한번 비교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EDR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AI나 이런 머신러닝 기술에 기반해서 알려지지 않은 신종 및 변종 악성 코드에 실시간 대응이 좀 가능한 그런 제품군이고요.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추적할 수가 있고 분석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좀 방문을 해서 들었던 예시를 좀 말씀을 드려 보면 기존의 백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어떤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다는 걸 인지를 하고 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악성 코드가 어디에서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악성 코드가 매일 사용하던 어떤 웹사이트에서 감염이 된 것이라면은 오늘 치료를 하더라도 내일 또 같이 감염이 되고 치료를 하는 행위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EDR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컴퓨터 내에서 비정상 행위를 감지를 하고 이 웹사이트에서 이런 악성 코드가 걸렸다는 것까지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요. 당장 오늘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이게 어디에서 걸렸는지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같은 악성 코드에 걸리지 않게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좀 상당히 주요한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매일 최근에는 이제 이 악성 코드의 개수가 매일 35만 개 이상 좀 등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져 있던 이런 악성 코드만 치료하는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으로는 좀 한계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EDR이 이제 차세대 보안 솔루션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성장성을 인정을 받아서 사실 미국의 EDR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해당 기업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으로 나스닥에 상장 당시에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상장을 했었고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무려 64.7조 원까지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좀 EDR의 이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에는 딱히 이견이 없어 보이고요. 예. 다만 국내에 이렇게 활성화되는 시점이 언제이냐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동사를 보게 되면 고객사 확보 숫자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저희 예상보다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이고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해서 정부나 뭐 사기업 쪽에서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 만큼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사이버 보안 기업들을 보면은 매출 공공 부문 의존도가 사실 좀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지 사실 좀 궁금증이 있는데 네.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 사이버 보안 관련 업체들 투자하실 때 이 공공 부문에 너무 매출이 집중되어 있어서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 쪽의 매출 비중이 60%이고 공공 쪽이 40%이기 때문에 공공 쪽 매출 의존도는 한 40%에 좀 불과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글로벌 경쟁력적인 측면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가트너, 이 대표적인 관련 시장조사 업체인데요. 이 NAC 마켓가이드 대표 기업으로 동사가 3년 연속 선정이 되었고요. 또 과거에 이 NAC 시장에서 동사가 경쟁했던 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 같은 글로벌 이제 NAC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과 경쟁해서 시장을 이제 1위 업체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글로벌 경쟁력은 상당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쟁력에 기반해서 사실 국내 보안 업체들 수출이 시작될 때 또 밸류에이션 상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글로벌 경쟁력에 기반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나 올해 좀 주목해 보실 만한 부분이 이런 글로벌 상위 벤더들과 경쟁을 해서 이 이스라엘의 종합 건설사 한 곳에 이제 NAC를 수주한 그런 이제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 세계 규모로 봤을 때 미국에 이어서 2위이고요. 세계 400대 사이버 보안 기업 중에 42개를 가지고 있는 이 사이버 보안 시장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제품의 구조나 기능이나 인터페이스 등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글로벌 시장 진출은 좀 본격화되길 기대해봐도 되는 시점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궁금해서 지니언스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지금 주가가 8,000원대 초반이네요. 네. 오늘 같은 장에서 강보합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투자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적정 주가 저희가 선정한 적정 주가는 11,700원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내년도 EPS 587원에 사이버 보안 업계의 평균 퍼 24배를 보수적으로 20배 적용했을 때 나오게 되는 적정 주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사실 이게 최근에 외국인들의 관심을 또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미국의 투자 운용사인 미리 캐피털이라는 곳에서 지분율을 9%까지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펀드는 좀 이게 성장성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펀드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게 좀 이 해외 운용사가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기는 했지만요. 11월에 국내에서 이런 사이버 보안 얼라이언스가 출범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후년까지 관련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로 되어 있는 만큼 관련된 이벤트들의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의 기술 수요가 높아지면서 사이버 보안 관심도도 당연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국내에서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섹터가 현재 좀 장이 흔들릴 때 투자 대안처로 주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기보다는 조금 꾸준한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니어스 전망 상당히 밝아 보이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